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을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일간이 을목일 때 그 특성을 잘 살펴라. 그 속에 답이 있다. 을목은 일간이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을목. 자, 그러면 일단 지난 시간처럼 갑을 병정을 이 10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갑, 을, 병, 정, 무, 기, 병, 신, 임, 계. 자, 을목을 중심으로 10간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을목의 형체를 보자. 얘는 물상노는 뭐냐? 을은 화초다. 목에 해당이 되는데 화초다. 화초, 꽃. 꽃이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화초가 꽃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 이런 식으로 대지를 뚫고 나옵니다. 대지를 이렇게 뚫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두터운 대지를 뚫고 나올 때 어린 싹이 휘면서 솟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것 같지만 은근하게 고집이 있고 자기 힘이 있다 을목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을목은 결국 뭐냐? 화, 햇빛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초, 꽃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데 화초로 비유한다. 자, 그러면 얘는 을목은 일간이 을목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냐? 남자든 여자든 제가 분명히 얘들은 소리를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소리. 음악을 좋아한다. 귀에 이어폰이 있다. 그리고 섬세하다. 예민하다. 신경질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살짝만 꽃은 여기에 살짝만 상처를 줘도 스크래치 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만 소나기만 내려도 오히려 우두두두 떨어져도 꽃은 떨어질 수 있다.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근하게 그 푸른 그 거센 바람이 불어도 휠지언정 뽑히지는 않는 특성이 있다. 이것 또한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가장 중요한 게 을목은 뭘 좋아하느냐? 당연히 술을 좋아하죠. 술. 얘도 물을 좋아합니다. 화초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화초는 말라서 죽게 된다. 당연히 물 기운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화가 필요하겠지. 당연히 화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얘가 화의 기운자, 얘는 물만 공급해주고 태양빛을 주면 얘에서 꽃을 핀다. 자기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다. 여기에 잘 착안해서 사주를 설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을 필요로 하는데 을목은 임수를 가장 좀 두려워합니다. 임수는 거대한 물입니다. 물 기운 자체가 을목에게 들어오면은 을목이 들어오는데 많이 물이 여기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면 얘는 물에 잠기게 되기 때문에 잠긴다는 것은 연꽃 같은 형상이 된다. 그러니까 잠기는 것은 결국 얘는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임수가 너무 많게 강하게 들어올 때 을목 자체는 물이 많으면 오히려 다병 질병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질병 속 몸이 허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므로 인수가 많이 있는 것은 을목은 반기지 않는다. 뭘 반기느냐? 빗방울을 반긴다는 거죠. 빗방울. 을목은 비. 비 정도만 내려줘도 을목은 너무나 감사하게 잘 자랄 수 있다. 얘만 내리고 태양빛만 있으면 얘는 만고 땡이죠. 너무 좋아하죠. 활짝 꽃피고. 그러므로 적당한 개수가 주어지는 것을 원한다 이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얘가 있느냐 없느냐를 잘 봐야겠죠. 얘는 정인이고 얘는 편인이다. 그런데 술은 뭘 상징해 줘야 육친에서는 모친을 이야기해준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해도 안 된다. 적당히 있어준다. 그리고 얘는 인수,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학문. 문서를 이야기해준다 그랬습니다. 귀인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참업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참업. 그러니까 을목은 얘들의 공급을 받으면 잘 자랄 수 있다. 어머니가 아이의 학습은 책임을 지고 가르치고 아버지는 돈을 대주는 것이고 어머니는 이 아이에 대한 것을 지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학습에 관계된 거, 문서에 관계된 건데 얘를 이 관계를 잘 본다. 얘는 은근하게 문서 잡는 것 또한 두려워한다. 왜? 잘못 들어오면 얘가 자기가 여기에 잠기기 때문에 소심하게 움직인다. 그래서 을목 자체들은 보편적으로 배포배장이 좀 약하다. 자영업 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공직, 관직, 소속 운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의 인수기운 자체를 가지고 잘 참고해봐라. 사주에서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개수가 있느냐, 임수가 있느냐, 사주의 신강신약을 놓고 어떤 흐름을 갖고 얘가 잘 조절되고 있느냐 이걸 잘 살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을목이 갑목을 만난다. 그러면 등락의 갑이라고 했습니다. 등락의 갑은 이 갑목을 위해다 얘가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손도 안 대고 자기의 목적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을목은 갑목을 가장 반긴다, 좋아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을목이 갑목을 만날 때 대운과 대운에서 만나게 될 때 특히 사주가 신약할 때 갑목이 들어온다. 을목이 신약할 때 갑인이 이렇게 대운에서 갑인이 들어온다면 이때는 을목은 좋은 동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생각지 않은 대박을 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갑목을 굉장히 반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을이 을을 만났다. 새 을이죠. 새 을. 을, 을이 함께 만나면 얘는 슬피 새가 울고 간다는 거죠. 새 두 마리가 슬피 울고 간다. 아하, 초상날 수 있겠구나. 아니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분명히 을, 을이 만나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다. 신약사주에서는 당연히 을이 도와줘야 하는데 신약하니까 신강사주에서는 먼저 뺏어갈 것이요. 신약사주에서 을목 자체는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수분 기운만 뺏어간다 이게 없죠. 얘도 얘를 잘하기 때문에 생목이니까 물의 흡수를 굉장히 추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분 공급만 취해가는 거니까 을에게를 만났을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가장 꺼리는 대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갑목 자체는 이것은 형제를 이야기하고 을목도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형제, 친구를 이야기합니다. 친구. 갑목, 을목은 갑목이란 이런 기운을 굉장히 원하고 을목의 기운 자체는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일간이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천간에 을목이 떠 있을 때 을을 갖고 이렇게 을 기운이 떠 있을 때 이럴 때는 을목은 늘 이인자다. 이 친구에게 빨려 있기 때문에 이인자,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만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을목은 뭘 좋아하냐? 햇빛을 1년 12달 사계절을 좋아합니다. 을목은 한 여름철에도 햇빛을 좋아합니다. 적당한 수분 공급만 이루어지고 땅에서 수분 공급만 이루어지면은 아무리 장렬하는 태양이 있어도 을목은 오히려 꽃을 장미꽃처럼 활짝 피게 되기 때문에 을목은 1년 12달 보편적으로 병화를 좋아한다. 단 정화는 싫어한다. 언제? 한 여름철에 들어올 때는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병호, 을미, 자 이런 경우에서 정화가 다시 또 대운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 세운에서 들어올 때는 을목 자체는 고사가 된다. 이런 경우는 수명, 건강에 대한 이상이 반드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나무를 목푼 불살라기 때문에 불살라서 태우기 때문에 수면과 건강에 대한 문제를 이때는 유의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는 뭐냐? 병화는 남자 입장에서는 장모라고 했습니다. 장모,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는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을목은 특히 화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꽃은 햇빛을 원한다. 햇빛은 어디에 있냐? 밖에 있다. 햇빛은 어디에 있냐? 온실에 있다. 을목이 정화를 만나게 되면 온실 속에서 꽃을 피한다는 것은 수고와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비용. 비용과 수고를 많이 하면서 가져야 되고, 병화를 만나게 된다면 이건 거저 불로소득이다. 손도 안 대고 얻을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을목은 병화를 원하겠죠. 을목에게 병화를 갖고 있고 자식에 대한데, 남자는 장목이고 여자는 자식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을목은 뭐냐? 식상으로서 예술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술성. 기술성. 창의성. 추진력. 이 정도는 좀 알자. 네. 이 정도 육친 정도는 알자. 왜? 결혼해서 장모가 어떤가, 나에게 이 사주가 장모복이 있는지, 장모와의 기운이 어떤 건지, 장모가 안 계시는 사람한테 내가 장가를 가는 건지, 아니면 자식이 나에게 어떤 건지, 이런 것을 봐야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을목은 병화만 있으면 활짝 빈다, 얼굴이 밝다 이렇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을목이 어떻게 하냐, 어느 계절이냐, 겨울에 태어났냐, 여름이냐, 가을이냐, 봄이냐, 이러면서 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를 보면은 사주를 금방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겨울철에다. 겨울철에 얘들은 병화를 갖고 있다. 겨울철에 정화다. 한여름치인데 정화를 갖고 돌았다. 한여름치에 병화를 갖고 돌았다.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설명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을목은 개수가 적당한 수분과 개수가 있고 병화가 뜨면, 을은 개수와 병화가 들어오면 금상첨화다. 여기에 기토까지 들어오면 금상첨화겠죠. 말랑말랑 흙, 습한 땅에 태양빛이 하늘에서 비춰주고 적당한 수분만 내려주면 얘는 1년 12달 아주 잘 자란다. 성장을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떤 식으로 사주를 푸냐. 을목을 갖고 들어왔을 때 이런 좋은 조건들이 을목에게 들어오느냐 아니면 깨지느냐, 이걸 잘 분석해서 사주가 흉하냐 기회라냐 이것을 분석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는 장모, 자식, 그리고 화의 식신상관에 되니까 을목이 화기를 갖고 있을 때 이런 때는 보편적으로 관직, 공직으로 간다 그러는데, 소속으로 간다 그러는데, 얘가 잘 발달됐으면 장사,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장사 사업보다도 오히려 잘 발달되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굉장히 밝고 긍정적으로 잘 가는 성향이 있다. 특히 화기를 갖고 있으면 을목이 소리, 음악에 해당이 되는데, 소리 병화를 잘 갖고 있으면 문화예술 쪽에 능력 발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므로 아이들 같으면 그런 점에 잘 참고해서 봐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무화기를 이야기합니다. 무기. 얘는 토에 해당이 되고 재성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처에 해당이 되고 부친에 해당이 되고, 여성에게는 부친과 시모를 해당이 됩니다. 시모. 여성에게는 부친과 시모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어머니 육친관계를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재니까 재물에 대한 문제를 볼 수 있다. 재물. 재물. 자, 을목이 얘는 싹이고 화초고 나무인데 건조한 기토 이외에 있다. 기토가 있다. 기토만 있으면 당연히 얘는 빨리 뭘 원하냐? 수분 공급을 원하겠죠. 물 달라, 물 달라 해야겠죠. 근데 을목 자체가, 을목이 모토가 천간에 떠 있다. 이 천간에 떠서 있던 이놈이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왜? 개수가 오는 걸 무지근 잡아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얘는 모토가 천간에 떠 있으면서 을목은 천간에 그렇게 반기지를 않는다. 지지에서 지장간에서만 있어줘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얘가 들어오면 정체인데, 얘가 들어오면 뭐냐? 개수를 극한다. 만약에 이렇게 한 여름철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정미원이다. 그리고 정사다. 자, 이런 경우에 무토가 무대운이 들어온다. 만약에 이렇게 무대운이 들어와서 대운이 들어서 다시 이렇게 강한 화기를 갖고 들어온다면 얘는 거의 말라 비틀어지겠죠. 근데 얘를 조질 수 있는 이 무토가
초절 수 있는 것이 간목이 들어와줘야 하는데 간목이 이 사주판에도 없다 그러면 얘가 마음대로 와가지고 이 사주 전체를 개판을 만든 거죠. 뭘 갖고? 돈 문제 가지고. 아니면은 남자 같으면 처 문제로, 여자 같으면 시험 문제나 돈 문제를 갖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면서 뇌혈관,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나 머리 쥐난다. 신경성 스트레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 뭐가? 만성 두통으로 이렇게 봐야겠죠. 뇌혈관이니까. 그래서 이 무토로 그 상태를 잘 봐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토. 기토는 을목이 근본적으로 좋아합니다. 습토기 때문에, 습한 곳이기 때문에 을목만 갖다 놓기만 하면 잘할 수 있겠죠. 여기에다 병화만 있으면 습한 기운이 아주 활짝 핀 정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가장 병화를 반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 기토 자체는 을목에게는 최고의 좋은 토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임수가 많이 이런 때 들어왔다 이렇게 된다면 기토 타기으로 해서 탁수가 되겠죠. 진흙이 되겠죠. 진흙이 되면 얘는 뭐냐면은 햇빛이 없을 때는 음지나무가 되니까 신음소리하고 아 고통스러워 힘들어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토는 일단 좋은 거다. 그런데 병화가 있냐 없냐 얘가 없고 오히려 임수 기운 자체가 들어오거나 좋지 않은 이 반대 글자들이 많이 돌 때 예를 들면 임자가 이렇게 들어오거나 임자가 들어서 얘를 기를 진흙을 만들 때 기토 타김을 만들 때는 사주에서 병화가 없을 때는 그때는 시련기 고통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해 주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이다. 경금. 경금은 뭐냐? 경은 우리가 이 을목에는 화초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서리로 봐주라. 서리. 가을철에 서리로 봐주라. 을경합. 을이 경과 합을 한다. 가을철에 나뭇잎이 잎사귀가 나뭇잎이 경과 을경합을 한다. 그럼 뭐냐? 단풍이 들겠죠. 단풍이 되면 아름답겠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을경합이 들어있는 경우는 굉장히 여성들 같으면 남자들, 여자 남자들 외모가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남자에게는 뭐냐? 자식과 직업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자에게는 뭐냐? 배우자, 남편과 직업에 해당됩니다. 자, 을은 근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신금이다. 신금은 통날 갖고 완성된 금의 제품이기 때문에 살짝만 손을 대면 스크체라고 상처라고 쪼개 잘려지기 때문에 얘는 신금 자체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금 자체가. 그러니까 얘가 돌 때 병이 얼른 가서 병신하고 묶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을목 자체는 신금을 많이 갖고 있을 때를 잘 참고해봐라. 그럴 때는 뭐냐? 굉장히 힘들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 만약에 경과 신이 함께 천간에서 투간이 됐을 때, 투출됐을 때, 을목을 갖고 있는데 경과 신이 이렇게 있다. 이런 경우, 사주가 신약할 때는 지극히 어려운 경우, 평생 삶을 좀 어렵게 삽니다. 어떤 문제로? 남자는 배우자, 아니, 여자는 배우자 문제, 직업 문제로. 남자는 자식과 직업 문제로.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차라리 묘월에 들어오거나 좀 신강해줘야 한다. 해월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이렇게 신약한 상태에서 경과 신이 혼재되어 있을 때는 을목은 늘 상처받는다. 그래서 수술도 많이 하고 몸에 상처도 많이 나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자체는 경과 신금 자체를 별로 반기지는 않는다. 니들 없어도 나는 얘하고 얘만 있어도 나는 그냥 재미지게 살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좀 드는 거거든. 자,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들 임과 수는 여기를 도와주고 상생을 시키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 자, 예를 들면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이게 한 겨울에 만약에 을해를 가지고 태어났다. 을해. 그런데 만약에 여기 병자월이다. 자, 이렇게
태어난 거죠. 태어난 게 을목을 갖고 태어난 한이 겨울입니다. 겨울이고 해월이에요. 이거 해보다도 을요로 하겠습니다. 을요. 자, 을요. 자, 그러면 을목을 갖고 태어난 겨울철에 자월입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에 유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자유파도 되고 기본관살도 해당이 되는데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을목이 병화가 있다는 거 이때는 병화가. 병화가 있으면 이때는 피치 얘는 이미 잃어버린 거의 힘이 거의 없는 피치다 이렇게 말입니다. 병화는 이미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가 거의 자기 영향받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겨울의 태양빛이다.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술시, 해시, 해시나 자시에 태어났다면 얘는 거의 엉뚱한 짓거리죠, 엉뚱한. 을목이 어떤 행위를 할 때마다 엉뚱한 짓거리를 많이 하고 손해를 본다. 왜? 자월, 한겨울, 한밤중에 태양이 떠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다 이게 보이죠.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병화는 있어도 거의 힘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을목에게 병화는 남자 같으면 장모요. 장모가 계시지만 큰 힘이 되질 않는다. 아이에게는 여성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식을 키우는 데가 마음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얘들이 언제 그러면 꽃을 피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와서 평생 가느냐, 아니다. 제거를 시켜주는 시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을목 자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을 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지만 물기운 자체가 만약에 많이 있다. 개해를 가지고 있다. 을축을 갖고 있다. 임자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임자라고 그냥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겨울철에 비고 춥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대운에서 만약에 임자 이렇게 들어올 때 임의 기운이 들어올 때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병이다 그랬어요. 다병. 질병이 많다. 왜? 얘가 여기서 존재하기가 힘들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는 장명에서는 무토가 생명인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빨리 장명에서 최대한 보완해준 것이 보강해주고 보완해준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본 거죠. 무토를 가지고 활용을 해주라. 자, 그 다음에 반대로 한 여름철이라 얘가 을목을 갖고 태어난데 을목을 갖고 태어난데 한 여름철이다. 정미월이다. 가보다 이렇게 제가 한 여름철을 이렇게 봅니다. 태어난 날이 애들은 을사다. 자,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있을 때 만약에 정사대운이 들어온다. 정미대운이 들어온다. 이때가 뭐냐? 바로 이때는 뭐냐면 이 을목 자체는 타서 없어진다. 목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뭐냐? 건강 문제 이상이 온다. 가장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일간을 놓고 볼 때 다시 정리를 하면 뭘 필요로 하느냐? 얘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막혔냐? 안 막혔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냐? 역할을 못하고 있느냐? 이걸 잘 살펴서 사주를 보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얘가 신금을 좋아하느냐? 병화를 좋아하느냐? 이걸 먼저 습득을 해줘라. 근데 병화가 있다. 있는데 뭐냐? 힘이 있냐? 없냐? 얘가 깨졌냐? 안 깨졌냐? 이걸 보면 사주는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을목에 대해서 두 번째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